오늘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라는 권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끔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기도의 자세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여러 요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항상 이래야 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정성이 들어갑니다. 탑을 뭐 수백 바퀴 돌기도 하고요 천 번을 절하기도 합니다. 도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도를 닦는다 할 때 그 도의 최고 경지는 천지합일의 경지인데 그를 위해서 도 닦듯 기도하기도 합니다. 무속이 기도는 더합니다. 기도의 행위가 굉장히 정성이 있죠. 치성을 드린다, 정성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 세계에서 무당으로 있다가 주께로 돌아온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참 쉽고 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속 세계에 있을 때는 보면 신이 자꾸 자기를 불러서 새벽 한시면 벌떡 깨가지고 찬물로 목욕하고 깨끗한 옷 입고 와서 산에서 몇 시간 동안 치성을 드리다 왔는데 교회 오니까 새벽 5시 시간도 여유 있고 가서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가 이런 기도 행위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다른 종교의 기도가 기도의 행위에 방점을 찍어두고 있다면 우리 기도는요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즉 기도의 형식보다도 그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구하며 풍성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응답도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고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는 관계, 관계가 바탕된 기도를 깨어있는 영성으로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문을 읽고 이 깨어있는 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깨어있는 영성이 있다면 무뎌진 영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의 반대 개념은 둔해졌다 혹은 무뎌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여러 군데 깨어있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 4장 2절 말씀만 해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이런 권면이 성경에 곳곳마다 수시로 자주 나오죠. 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만큼 우리의 기도생활, 신앙생활에서 무뎌지거나 아니면 둔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인 영역은 자칫 잠에 빠질 수 있고요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예민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제 거의 공사가 막바지, 유리창 한두 개만 끼면 되는데 현재 우리 찬양대실, 우리 기악단실 공사 세 군데가 거의 완료가 됐어요. 한 98%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황금 연휴를 반납하고 와서 몸으로 봉사하며 뛰어줘가지고요 비용을 많이 아끼고 줄이면서 아주 좋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림과 동시에 제가 그냥 감사만 아니라 나도 함께 좀 한몫 거드려야 되겠는데 하고 와서 좀 거둔 적이 있어요. 제 공사 현장에 자주 있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은 많이 들고 힘은 드는데 티는 잘 안 나는 걸 제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을 들고서 우리 벽에 보드판 자르는 거, 바닥에 깔판 자르는 걸 열심히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공사할 때나 예전에 저도 이제 건축을 몇 번 경험해 봤으니까 공사장에서 제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지저분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위험한 걸 싫어했어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자르는 작업을 하는데 수시로 칼을 뚝뚝 부러뜨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끝 이것이 곳곳마다 날아다니니까 위험해, 그럼 죽기도 그랬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위험하게 저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요, 벽에 있는 보드판이나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타일을 붙일 때 한 대여섯 개 자르고 나면 칼날이 무뎌져요. 안 자르면 작업이 안 됩니다. 자를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근육이 경련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잘라서 예리하게 해야만 됩니다. 아니, 자를 때도 그 뒤에 그 뚜껑 뒤 빼갖고 그렇게 자를 수 있거든요. 왜 품위 있게 자르지 바닥에다가 툭툭 끊어내나 장판 상하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빼서 이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모자라고요. 일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바닥에 대고 뚝뚝 끊어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판단한 저 자신을 회개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예리해야 되는구나. 예리하지 않으면 힘이 드는구나. 수시로 예리함을 유지해야 되는구나. 그 예리함은 누굴 향합니까? 딴 사람을 향해서 칼날을 겨누는 예리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예리하고 내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힘들지 않게 일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효율도 열매도 거둘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써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방심하지 말라, 잠들지 말라, 영적 각성 상태를 늘 유지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의 상태는요, 본질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어느 순간 기도가 형식이 되고 말면은요, 다른 종교의 기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지잖아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깊이 없고 의미 없는 기도가 계속될 겁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염려와 잡념이 찾아옵니다. 영혼에 짓누르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한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한계 가운데 찾아왔지만 나보다 크시고 전능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 한계,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보임으로 인해서 해결받고 돌아가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 짓누르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세한탄만 되겠지요. 기도는 깨어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든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에 활력이 없고 무뎌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 기도해야 될 때 하지는 못하고 영혼이 어두워지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며 주신 교훈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은요,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멀지 않은 곳에 찾아서 어땠습니까? 졸았습니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깨우시고 경고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요 늘 잠도 안 주무시고 늘 깨어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먹기도 하셨고요,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활동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깨어 계시는가,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예수님이 깨어있으면요 나도 긴장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쉬고 계시면 나도 쉬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꾸로 했어요.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 때에 예수님 배 밑에 내려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파도를 보고 바람이 두려워서 물결을 들이실 때에 펄쩍펄쩍 뛰면서 내려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제자들이라면 그때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우러 갔더니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즉시 깨달아야 돼요. 아, 안 위험하구나.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 보니까 안전하구나. 나도 예수님 옆에서 잠이나 한숨 더 잘까. 이 흔들리는 뱃속에서 잠자는 비결이나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되거든요. 예수님 깨웁니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전날 그렇게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방심하고 있어요. 좋은 영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깨어 계실 때는 나도 깨어 있고 예수님이 쉬실 때는 나도 함께 쉬는 것, 이것이 건강하고 좋은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이 두려움 속에 있죠. 경제적 위기가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 파도로 몰려올 거라고 하죠. 이런 위기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될 거라고도 하죠. 이럴 때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성은 때를 구별할 줄 아는 둔해지고 무딘 상태가 아닌 깨어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야 될 이유는 분명해요. 참 많아요.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짜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상적인 삶, 늘 돌아가는 생활의 현장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사단마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이 우리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겉보기엔 평탄해 보이지만 늘 그 이면에는 영적 긴장이 필요해요. 왜요?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즘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려움 속에서 부흥회를 잘 끝냈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직접 오신 분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접속해갖고요, 하나님 말씀 곳곳마다 들었어요. 야, 강사님 참 재밌네. 농담도 잘하고, 아유 어쩜 저렇게 재밌어, 은혜도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서 아무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생각해보세요. 좋은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다 가다 하는 새들의 좋은 영양간식이 되고 맙니다. 지금 사단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을 노리고 있어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그 씨를 뺏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부흥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결단도 했지만 그 말씀대로 조금이라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씨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마귀는 우리 늘 배후에 노리고 있다. 그래서 언제 사단마귀가 내게 시험을 줄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큰 시험에 닥쳐서 복구하기까지 시간도 노력도 너무 많이 필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사단은요, 우리가 눈치도 채지 못하게 악에 빠뜨립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주의할 것, 시험 들었다 하는데 그러면서 꼭 원인을 내 바깥에서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어, 자꾸 바깥에 찾아요. 그러나 되게 시험 든 상태에 있을 때 십중팔구는 나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그 문제를 내가 더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아, 그랬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풍조는요, 자꾸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라고 그래요. 지금 뉴스 듣다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교회 가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만 들어요. 왜냐하면 집단 감염지와 클러스터를 찾아가지고요, 그것을 막는 방향으로 나가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도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요, 토요일쯤 되면은요 방역기 갖고 곳곳마다 방역하러 다녀요. 우리 직원들이요 닦고요 준비합니다. 안전한 곳이 되도록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새 힘을 얻어야 세상 나가서 이길 만한 힘을 얻는데, 이곳에 사람을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세상의 풍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한참 심할 때는 우리도 사회 방역 대책에 협조하여 잠시 온라인으로 된 적이 있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혹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 온라인이라는 좋은 보조 수단이 있구나라는 걸 감사히 여기고 이제 우리는 교회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좀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잘 대비해서 나오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대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시험 가운데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적으로 갈증 난다고 또 어디 이상한데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단의 먹잇감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에서, 주님께 나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 내에서 은혜 받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시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도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맞아들일지도 결단하고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시험 들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을 풀러 들어가신 겁니다. 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나는 시험 들었어, 힘들어, 우는 소리 합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은요, 시험이 다가왔어, 잘 치러내야 될 텐데 하면서 긴장 상태지만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시험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시험이 늘 두려워요. 시험 준비를 철저한 사람은요, 시험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 이후에 영광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시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지를 풀기 위해서, 그로 인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앞에 당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앞에 언제나 시험이 있지만 시험 들어 허우적대는 삶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에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냥 기도하거나 여러 숫자가 모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서 기도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숫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뭐가 나오냐면요, 에베소 6장 18절 바로 전에 성령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방비를 다 갖춘 후에 오늘 본문 나오는 거예요. 18절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한 갑옷을 갖춰 입어도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한번 말도 안 되지만 그런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전신갑주로 무장을 딱 한 다음에 야, 무장 다 했다, 너무 좋다, 그리고 거기 잠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옷 입고 자면 불편합니다. 두 번째, 잠들었다고 하면 위험합니다. 가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갑옷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전투의 승패가 달려있거든요. 영혼이 잠들면 사단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에 졸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처음엔 배신했고요, 그 다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가 살려고 사단의 도구로 전락한 거죠. 영혼의 민감성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란 말은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공동체 내에 있을 때 유익이 있어요. 에스겔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파수꾼이 되었어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라 전체를 일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요, 다가올 일을 미리 보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미리 간파하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곧 닥칠 일을 미리 예상하셨잖아요. 잘 준비하셨죠. 공동체 내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전체를 위험 가운데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지났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없었는가? 아, 그걸 생각해 보게 돼요. 요소요소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건 이후에 온갖 자료들, 보도들, 뭐 원인 분석들 쫙 봤는데 거기서 생각한 게 그런 것이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원칙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원 중에 깨어있는 사람 강력히 경고하고 고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해양경찰이 과적 단속을 통해서 그 불법을 갖다 눈 감지 않고 출항을 못하게 원칙대로 단속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건 사고를 접수한 그곳에서 긴급 조치를 빨리 해서 더 많은 사람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배를 보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때가 있는데요, 배 점검을 통해서 불법 증개축 사실을 간파하고 원상 복귀하라고 해서 불허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입법부에서요 그 전에 선박의 운행 연한을 연장해 줘갖고요 그 선박이 운행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중고 선박 사다가 운행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해양수산부나 아니면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좀 더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선박 운항 허용 연령을 낮춘 것을 그대로 고집했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잘 보면 곳곳마다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이 깨어서 열심히 다 하지 않았을 때 모이고 모여서 큰 사건이 난 겁니다. 그 사고 이름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요. 큰 사고 이전에는 자잘한 사고 수십 개가 있고 그 이후에는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적용해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깨어서 남들은 다 관행이야 괜찮아 이 정도는 무시해야지 할 때에 안 돼요, 원칙대로 해야 돼요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깨어서 존재하면은요 사고를 막고 나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기도할 때요 위기 가운데 침몰을 막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서 있는 곳에서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경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가정이 안전하고요, 내가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고요, 내가 기도하고 나갈 때 나라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이사야 2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자, 이런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사자같이 부르짖습니다. 낮에 늘 망대에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깨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 감성이 예민해야 돼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적 감성을 예민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죄 문제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나의 죄악, 나의 허물, 나의 문제를 지적해 주실 때에 그 즉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결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해질 때에 회개하여 깨끗하게 될 때 하나님은 쓰실 수 있고요 그 영적인 감성을 예민하게 다듬으실 수 있어요. 또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로 나를 유혹해서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집중하려면요 삶에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쓸데없게 하는 일, 그런 일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 삶의 목표도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최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중심으로 개인도 교회도 집중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점점 더 사단마귀가 준동하는 마지막에 가까운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때야 됩니까? 사단은 우리가 잠들길 원해요. 거절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것, 깨어서 사단막이 올 것을 대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 안에 깨어있고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요 방역을 잘해서 정말 웬만한 감염들을 막아내고 우리나라가 야 이제 끝났다 싶는 순간에 이태원에서 나타난 일로 인해서 다시 비상사태가 발동된 것 같아요. 이상한 클러스터가 하나가 생겨갔고요 전국적으로 하나씩 둘씩 산발적으로 2차, 3차, 4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나, 이제 그만하게 하시지,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했잖아요. 아니 클럽이라는 데 갔으면 한 군데서 점잖게 놀 것이지 왜 이곳저곳 쑤시고 다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 모임에 가서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에 보도를 잘 안 하는데 뭐 차별이네 뭐네 그런 얘기해서 다닌 곳이 전부 동성애자 클럽들이거든요. 물론 동성애자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걸 힙한 문화라고 생각했던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많이 가서 모이는 곳인데요. 이 동성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이 많아요.
파트너를 계속 바꾸면서 정욕에만 몰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클럽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한 군데에서 입장권을 끊으면 여러 군데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준대요. 자유이용권처럼 만족할 만한 파트너 얻을 때가 이곳저곳 다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많이 확산되고 더 많이 번졌잖아요. 참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도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 아닐까?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깨끗한 시대입니까? 오히려 더 더러운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차별이 두렵다, 뭐 법적으로 이 얘기하면 좀 더 심해지는데, 좀 보면 아,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이고 이를 위해서 중보기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졌습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자신이 더욱더 고삐를 줘야 될 때입니다.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며 중보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이를 꺼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모여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장작이 함께 모여 불을 붙듯이 불을 붙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중보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문제를 떠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중보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늘 깨어있는 영성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 모두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장 예배를 더 중요시 여기고 문제없는 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되며 세상의 문제를 잘 이기고 승리하여 영적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